새로운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권용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줄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가 지난 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직을 맡은 더맘마 김민수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 규모의 통합 프로토콜 형태로 끌어올리겠다는 신구상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에 있어서 제주도까지도 오늘 참여를 해서 프로토콜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같이 만들자라는 게 여태까지의 스타트업하고 다른 형태의 전국 스타트업의 연합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고양시 주요 인사들은 지역 세이즈를 통한 러브콜을 보내며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IT 인본과 콘텐츠 플러스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와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아이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이 지역을 통해서 성장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의 발대식을 함께 되어 매우 좋게 생각하며 스타트업끼리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고민하는 성장하는 단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는 메타버스, 푸드테크, 핀테크, AI 등 7개 직능 분야를 포함하는 중앙회와 각 지역 8개 지회의 전국연합체로 구성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연합회 제주 지부장으로서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배 창업가, 후배 창업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을 전국 스타트업연합회가 하려고 합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맏형들의 연합체가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